엘든링으로 쉬다니. 저챗으로 쉬고 엘든링으로 고통받는 건데 저챗으로 힘들고 엘든링으로 쉬네. 뭐야 이건 또. 그럼 내 소울은 어디에 있죠? 네. 내 소울은 어디에 있죠? 어디서 죽은 거죠? 여기 표시 아닌가? 이게 표시 아닌가? 여기에요? 여기 있는 거예요? 어디 있어? 아니 시작하다 하다 죽... 이게 준 최고인데? 이거잖아. 이건데 이건 벽인데? 아니 근데 어디서 낙사했는데? 아 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래. 나 어디서 낙사했는데? 나 들어오자마자 죽였는데? 왜 이런 일이?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뭐. 소울이야 뭐 모으면 그만이니까. 와 빵. 그 야, 저희 나텐듀 바텀 갈게요. 아 또 미션까지 미션. 아니야 우리 약속하기로 했어. 이긴 사람이 원딜컵 진 사람이 서포트하기로 했거든. 아 내가 서포트이네 또 심지어. 네 좋아요 저 서포트 템템 버스 타야겠다. 내가 원딜로 케어해줘야겠다. 원딜로 케어요? 네. 아유 그렇게 말하세요 성은님. 야 근데 나는 은근 상관없음 눌렀는데 서포터 나왔네. 그러니까. 어이 나나야. 아니 빨리 돌리려고. 오해마. 오케이. 살짝 오해할 뻔. 도망가고 싶은데. 전해. 오늘 저의 게임 신여 인정하기로 했잖아. 하기로 했다기보다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? 하기로 했지. 나나야. 하기로. 아니 하기로 했다라는 말은 조금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? 빨리 나 봐라. 우왕 채린다랑 게임 처음 해봐. 우리 유미 산책량인가? 안 타네? 기한량이구나? 잘 없거든. 솔기! 동그라지! 잠만 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. 나 개 못한다 유미. 와 유미는 어려운 킬이야. 네. 유미 빌려줄까? 나 갈까? 아니야. 이걸 거절하네. 이미 개쩌는데 힐. 맞아. 어? Q는 잘 못 맞추는데. 이상하다. 은근 맞추기 어렵네. 우리 팀 유미가 왜 못 맞추는지 이해 못했지. 난 이만 가볼게. 어디 가? 너 집에 오래 안 가서 그럼 이만. 안 돼! 우와 얘 제도 온다. 얘 제도 온다. 제도 온다. 오, 잘 피했다. 안 돼. 좀 아픈데. 갈라지죠? 갈라지죠. 맞췄어. 나나야 오늘 쿨하다. 난 절대 사람 못 버릴 것 같은데 바로 갈라지죠? 아 근데 유미 잘하는 사람의 조건 중에 하나야. 아이고 아 나 무서워서 이제 뭔가 뭔가 이렇게 불안하냐 분해하는 거. 난 여자들이 가방에 100만 원 넘게 쓰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럴 거면 그냥 가방을 사. 싫어! 그딴 건 멋있지가 않잖아. 여기 안에 있는 게 나라고. 알겠어?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. 이 게임에 내가 꾸준 카구파를 든다는 게 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야. 나나양 머리에서 뭐 흘러. 근데 31만 원은 2단계, 3단계까지 갈 것 같은데 그 정도면 해자 아닌가? 아닌가? 이게 이제 사실 히트거든? 근데 이거 도면은 사실 살 수가 있어. 그래서 얘를 올리면 되지 뭐. 통을 살 수 있어요? 어? 어? 나... 어? 왜 이렇게 많지? 다음 건 공짜네. 아니 얘 31만 원. 백을 살 걸 그랬지. 아까 너 그러던데 백을 머리에서도 이거보단 멋질 거라고. 아니 근데 이거 좀 놀랍긴 하네. 왜 공짜지? 이게 참 그래요. 이게 가챠를 뽑았을 때 기쁨이 느껴져야 되는데 방금 그 사태로 인해 기쁨이 약간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? 미묘한 약간 오히려 뭔가 슬픈 느낌? 아 나 지금 택배 온 거 보여줄게. 기다려봐. 지금 저희 집 아까 1차 있었거든요. 이미 2차예요 오늘 저녁 2차. 저희 집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보낸 택배. 당황스럽죠? 38. 아까 8개고 이게 30개 중에 몇 개도 안 왔을 거야 아마. 정말 택배 기사님 당황하시지 않았을까? 이게 도대체 뭐야?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. 오늘 온 거야? 오늘 반나절 아침에 한번 수거했거든? 애들이 하나도 안 무거워 진짜.
다 진짜 그냥 장난스러운 물건들이라. 저 중 하나는 벽돌이 있으면 웃기겠다. 그건 좀 재밌겠네요. 아니 이게 좀 헷갈려 사실. 이게 좀 불편하게 돼 있다니까. 제일 강하겠죠? 저는 그냥 여기로 갈게요. 어? 뭐지? 제가 많이 지하네. 많이 한층 정도가 아니구나. 어 다행이야 여기 있어. 어, 감사합니다. 비밀 열쇠다. 와 비밀의 열쇠. 와 진짜 저도 조금 하고파해. 그게 뭐니? 하고파리 뭐니? 아니 노래 몰라. 최영님이 자기가 그 직접 작사 작곡 해갖고. 아니 그 아니야 작사 아니야. 작곡은? 이 최영! 아! 아니 뭔가 그냥 죽어버리네. 아니 웃겨서 도와주러 가지도 못하겠네. 그냥 가기 싫다고 얘기해. 뭐 웃겨서 못 가겠대.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여자애들은 진짜 밥 안 먹으면 사람 예민해져? 걔도 뭔가 처음 먹어야 돼. 아니 근데 남자들도 배고프면 예민하지 않아? 근데 그니까 우리는 밥을 먹는 느낌이라고 하면 여자들은 계속 뭔가 주워 먹고 있던데. 아 그지. 뭔가 조금씩 주워 먹고 있어. 과일을 먹는다든지. 밥을 배 꽉 차게 먹는 거보다 조금 덜 먹고 다른 걸 먹는 게 좋은데. 여러 가지 먹기. 그래? 나는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거 좋아하는데. 근데 1인분 기준으로 배가 안 차. 근데 한국 1인분 적더라. 그건 당신은 캐나다로 와야 됩니다. 캐나다는 1인분이 개커예요. 연락주세요. 어? 빌드업한다 싫다. 연락주세요. 어 빌드업한다 싫다. 아 근데 공이 가버려가지고 하나 줄었어 좀. 근데 안원에도 원하는 그 사람들이 있던데. 그 문제 없어도 해결돼도 저기 김똘복이라든지. 아 똘복이는 근데 사실 걔 직업이 추근덕 걸린 게 직업이라서 걔는 직업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? 취미? 야, 아이덴티티라고 해야지. 아이덴티티 취미. 아이덴티티. 아니, 어떻게 사람 직업이 에고. 추근덕 되는 거야. 똘복이 형의 에고지 그게. 아 그러네. 말해도 잘못했네. 근데 직업도 맞는 거 없는데.